제가 나와서 수업을 해보면은 몸으로 느껴져요. 아 이게 강의가 아니구나. 저도 이제 저수지에 가가지고도 수업을 해봤어요. 저수지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이 흘러야지 강의죠. 물이 갇혀버리는데 강의 아니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녹조 알갱이도 점점 퍼져 올라옵니다. 물론 4대강 사업 전에도 녹조는 있었지만 상황은 퍽 달랐습니다.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만 해석됐다가 다 소멸돼버려요. 그래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빨리 소멸이 안 돼요. 모래를 깊게 퍼낸 강에서 물고기들이 숨을 곳은 사라졌고 물고기 수확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어부는 매일 헛된 바람만을 가져봅니다. 4대강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으로 한 뭐 2, 3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저희들은 숨 쉬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을 품었던 습지는 사라졌습니다. 모래섬은 물속에 잠겼습니다. 강변 모래밭은 거대한 물그릇이 됐고 굽이굽이 물길은 직선의 강이 됐습니다. 수천 수만 년의 숨결을 품고 저마다 달랐던 강의 얼굴이 모두 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4대강 사업 이후 농민들에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물이 뭐 그대로 다 이래 울렁하니 뭐 이게 좀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칠곡 보를 만들고 강물 수위를 높이는 바람에 밭에 물이 내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 많이 나시나? 화나지야. 아이고 이거 그래 누가 보상해. 아이고 화나지. 옛날에는 저거 안 하고 나서는 이거 하늘비가 그렇게 쏟아져도 들어가서 일하는 땅이라 일하는 밭이라 지금은 비가 안 와도 우리 물이 질질질질 나는데 그래. 지금쯤이면 허리 높이까지 자라 알곡이 맺히는 게 정상인 콩농사. 그런데 한날 한시 똑같은 콩을 심었건만 강변 밭의 콩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래요? 그 정부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해야만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대요. 농민이 그래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책임한 답변을 합니다. 또 다른 낙동강 옆 농촌. 벼농사가 끝나면 수박농사까지 지어 분홍이 많기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여 농사 짓는 사람들이 벌써 한 20년, 30년 농사 지었는데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수박농사 짓는 사람 치고는 뭐 전국에서는 제일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봐야. 그런데 올해 수박농사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땅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밭은 밭이라기보다 늪지에 가까워졌고 수박은 아주 작게 자라거나 썩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요래 쌓여요. 겨울에도.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뿌리가 낮은 작물 외엔 농사짓기가 어려워졌다는 땅. 예전에는 우리가 이 땅 밑으로 해가지고 한 7m 밑에 이제 물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제. 네. 예. 지금은 보면은 한 30cm, 40cm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물이. 1m도 안 돼 보이니 소리 닿겠는데요? 네, 닿죠. 땅으로 치면은 얼마 안 되잖아요. 마을 옆 낙동강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보내오는 준엄한 경고가 지금 세대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농부의 근심은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은 조그만한 뭐 변화가 있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애들인데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일은 우리가 추진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감내해야 할 당사자들입니다.
애들인데 물어본다는 것은 한번 하는 거예요, 저희가.